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계속 간첩질을 해서 이제 아마 자기는 거의 다 완성한 걸로 보입니다. And 문재인 assumes that his spy activities have been completed almost. 국정원을 장악했습니다. So occupied the 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그리고 군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So occupied the Korean military. 기무사를 장악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또 법원을 장악했습니다. And the courts. 또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And the media.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인 저 재향군인의 고엽제 그리고 경우회라고 하는 우파 시민단체도 제가 한 손에 다 틀어졌습니다. It's even occupied conservative organizations. 내친 겸에 우파 시민단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Let me tell you something. 재향군인의 회원 여러분. Dear members of the 재향 military organization. 고엽제 여러분. 그리고 또 전직 경찰 출신인 경우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부탁 내지는 경고를 드립니다. Let me ask you something or give you a warning.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금 몇만 원 더 주니까 지금 문재인을 줄줄 빨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애국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박세직 재향군의 회장님, 장로님이 할 때 그때 제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왜 여러분들 다 안방에 기어들어가서 조용히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 몇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좋습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돈은 받으세요. 문재인이가 주는 건 다 받으세요. 받을지라도 10월 3일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돈 몇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팔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10월 3일을 끌어낸 뒤에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고 국가 비상 이제 체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돈 더 줄 테니까 돈 더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단 나라부터 살려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